안녕하세요. 금성함 인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굴러온 복은 잡고 들어온 애구는 막고 살기 바라면서 금성함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경자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현재 2021년도까지 힘든 시기들을 다 보내고 계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구군에 구군? 대해서 네, 성신님의 견해를 좀 들어볼게요. 신축년 21년도에는 많이들 힘들 거라고 다 예감들은 하실 거야. 어떻게 보면 나라님이 편해야 백성이 편하듯이 백성이 편해야 또 나라님이 편하신 법이야. 근데 나라님은 모르겠고 편한지 안 편한지는 나도 몰라. 그런데 백성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 신축년 또이한 해를 어떤 고비를 넘어가면서 살 것이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촉각이 서가 있을 거야. 살아가는 데는 또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전화위복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또 편한 사람도 있을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감추려고 힘들 것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쓸 돈이 없어서 힘들 것이고, 그러면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 먹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못 움직이게 딱 묶어놨네?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뭉치는 게 있잖아? 이 뭉치는 것만 잘 뭉치고, 조금만 참다 보면, 신축년 후반기로 가면서는, 그래도,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잘 참고 넘어왔다는 소리 할 거야.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잘하면은 후반기로 가면은 벗을 수 있는데 이게 벗는다고 해서 다른 게안 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벗는 게좀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가실 거야. 그러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올 4월에 보궐선거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좋은 분이 이번에 선택이 되실까요? 정말 민생을 책임지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말이 나오겠는데 정작 뽑아줬으면 정말 그게 맞게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실망을 시키잖아. 뭐그 사람한테 뽑히고 안 뽑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좀 말씀 부탁드려 좀 볼게요. 말하면 좀 들어, 사람들.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자꾸 늘다, 아이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조금 할 만한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 지켜야 되는 거는 내가 좀 지킬 수 있는 거는 좀 지키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끝이 안 보이겠나? 이 역병이 돌 때는 잠시 잠깐은 나라도 좀 조심해야 안 되겠나? 그것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 사람들이. 다 신경이 날카로울 때로 날카로워져가 있고, 이 날카로움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지키고 가다 보면은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 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내 하나만 잘하고 가자는 생각으로 좀 갑시다. 잉? 정말로, 진짜로, 똑 수가 안 좋을 때, 하지 마라는 거꼭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그래 놓고 안 됐다 하거든. 근데 하지 마라는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잘될 거예요. 화이팅!